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2352 300K 특집 레고 모듈러 이상형 월드컵!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네, 2352가 벌써 400회를 맞이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레고 인싸들을 또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스러운 블록덕후 승인해보는 성구! 블록더사 스쿠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발음이 좀 요즘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입이 덜 풀려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예, 이상훈이 키웠다? 아, 맞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지만. 예, 예. 함께 많이 성장했다. 네. 또 우리 소개해 주시죠. 대한민국에서 레고를 많이 사고 있는 서현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주년 특집인가? 진짜 센세이션 했어요. 아니, 일반인이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레고 쪽에서 굉장히 또 인싸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포인트로 ISD 다 ISD 맞죠. ISD 포인트, 예. 그리고 에스턴 마틴 포인트, 버티인가? 실온인가? 예, 그것도 네. 포인트, 사진 액자. 아이언맨인가? 네. 아마 그것도 포인트. 제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포인트로 산 사람 아마 전 세계 저밖에다.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그거. 이런 거 말해도 됩니까, 근데? 레고 코리아의 임직원들을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네.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와, 이거 낭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제 100회 특집, 200회 특집, 300회 특집 때 계속 이제 피규어 뭐 이상형 월드컵들을 좀 해왔습니다. 네. 400회를 맞이해서 드디어 레고 이상형 월드컵을 이제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러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놨습니다. 아.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16번은 안 주더라고요. 아. 근데 꽃비는 받았더라고요. 아, 예. 꽃비가 여기를 촬영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모듈러 경찰, 촬영하러 오신 경찰서를... 건가요? 전문적인 용어로 셔틀이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농담이고, 네. 저도 오늘 경찰서 실무를 처음 받고 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가장 제 마음속 그리고 전문가들 레고 덕후들의 마음속 1등일 것인가 또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개이기 때문에 16강전부터 네. 펼칠 텐데 양쪽으로 나눴어요. 네. 모듈러를 1번부터 8번까지 9번부터 16번까지를 나눠놓고 대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랜덤으로 가져오셔서 붙여서 16강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어떤 녀석들일까요? 와!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나온 신제품 혹시나 이 경찰서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꾸피 채널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리뷰 안 할 겁니다. 아무튼 펫샵과 경찰서입니다. 이름이 경찰서잖아요. 네. 관공서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일단 양쪽에 작은 상점이 붙어있고 가운데 큰 경찰서 동으로 나눠진 세 동으로 나눠진 친구인데요. 연보라색으로 돼 있는 이 건물이 도넛가게고 왼쪽은 경찰서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 건물로 돼 있어요. 아, 감옥 건물 앞에 무슨 가게 신문 파는 거 맞아요. 이 앞쪽에 신문 조그만 가판대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더 신기한 게 도넛이 하나 들어있어요. 어? 요게 이제 이 건물에서 일어난 그런 스토리와 연관되어 있는 뭔가 있구나. 이야기. 아, 안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먼저 1층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저는 이 도넛. 우와. 종류별로 다 있네, 여태까지 네. 나왔던 거. 한 가지 더. 이 감옥이잖아요. 네. 네. 요게 이렇게 열립니다. 이야. 이 안쪽에 보면 아, 네. 장난 아니다. 탈옥하려고 숟가락으로 아~ 땅을 파고 있다가 걸리는 거죠. 아~ 쇼생크 탈출처럼. 그렇죠. 야하. 야. 여기 지금 파다만은 약간 파다만 숟갈로 파나 봐요. 그래, 그죠? 예, 예. 맞아요. 2021년 신제품이어서 그런지. 야, 장난 아니다 안에. 진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패션도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진짜 패션. 이건 두 개가 이렇게 빠지게 이렇게 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분리가 예. 된다는 거죠. 여기는 패션이고 네. 주인 집이죠 여기. 그렇죠. 예, 예. 뭐 많이 없는데요? 예. 네, 뭐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옛날 친구다 보니까 이 안에는 그냥 집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설명을. 아, 이것도 특별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쌉니다 지금 현재 패션이. 그게 장점입니다. 한판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32 곱하기 32인데 16 곱하기 32 네. 16 곱하기 32로 반판으로. 이렇게 반판씩 떨어져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네. 승리는 모듈러 경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 경쟁심 생기네 은근히. 이제 좀 1등으로 지고 있으니까 제가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코너형 건물이 나왔습니다. 예. 모듈러 건물 중에서 이렇게 코너식으로 생긴 게 한 6개 정도나 되죠 벌써. 네. 그중에 백화점을 예. 가져오셨고 예. 이거는 백화점 건물인데 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아~ 모듈러들은 네. 돌아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일자로 올라갈 계단인데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문이 포인트더라고요. 아, 그렇죠. 회전문 네. 건물 모양이 클래식하고 옛날 느낌의 건물이 네.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백화점 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로 2020년에 처음 이제 나온 레고 서점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패션과 마찬가지로 16 곱하기 32 두 동으로 나눠집니다. 네. 한쪽 동은 서점, 한쪽 동은 가정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서점 동인데 네. 아,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책도 꽂혀 있고 1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요거 2층
개종식이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네. 아래쪽에도 놓치지 않고 안쪽에 이런 사다리나 이런 수납을 할 수 있는 지하의 창고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런 거 포인트입니다. 쥐덫이 하나 있습니다. 치즈를 놔서 트랩을 하나 설치해 준 게 또 포인트인 것 같고 약간 색깔이 기존에 보던 모듈러 색깔이랑은 예. 신브릭드를 좀 해주면서 조금은 이질감. 이게 약간 14번 예. 다이너부터 약간 색깔을 낚시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놓으면은 생각보다 네. 어울리지 않아요. 안 어울려요. 예,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쁘지. 저는 그러면 저는 백화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16강 세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지금 선수들 선발에 굉장히 신중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마켓 스트리트, 이게 두 번째 나온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켓 스트리트와 제가 모딜러 중에 유일하게 컨텐츠로 리뷰한 제품이거든요. 네, 그때 이게 약간 누락이 있었어서 레고 제가 20년 하면서 누락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진짜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 2, 3번 카페 코너와 마켓 스트리트 그린 그로서 세 개는 내부가 없습니다.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녀석들은 그래도 비교적 신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인테리어들이 있는데 뭐 좀 어필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코너형 건물로 나왔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파란색 견인 차량. 이 차가 아닌데. 최근에 그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맞아요. 한번 마을을 크게 해봤었죠. 네. 그거 고민하라고 정비소 좀 보세요. 오, 진짜 대단합니다. 이 차를 뜰 수 있는 리프트라고 하나요? 맞아요.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샵터도 되어 있고 2층은 동물병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스터에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여기 닥터 존스 존스가 인디아나 존스의 그 존스래요. 그래요? 네. 디자이너 분이 인디아나 존스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그런 이스터에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물 자체는 사실 신제품이 좀 예쁜데 이 친구가 사실 1, 2, 3번이라고 해서 가격도 네. 있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네.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코너 장비소로 하고 저한테 설명도 안 듣고 코너 장비소로 선택합니까 그냥? 아, 설명해주시죠. 설명하신다면 네. 아, 제가 이거 깜짝 놀란 설명이 있어요. 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주차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하철 입구. 아, 그래요? 역세권! 그래서 승리는 코너 장비소입니다! 왜냐면 안 되니까 역세권? 제가 1, 2, 3번 중에 네. 제가 사실 별로였어요.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비교해도 제가 이거 되게 욕먹은 제품인데도 이것만 못하네. 맞아요. 역세권이지만 16강 탈락! 3점 사무소와 그린 그로서 되겠습니다. 조금 어필을 좀 해주시죠. 네. 샌드그린이라고 이 브릭이 되게 귀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모듈러 예전 거 중에 가격이 원래 출시가가 제일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우리나라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모듈러. 네, 처음 판매했던.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저는 고시원에서 1, 2, 3번을 창문 있는 방에다가 네. 전시를 해놓고 나 저런 집 나도 이제 부동산에 꿈을 좀 가지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걸 햇빛 있는 데다 넣어가지고 여기가 변색이 샛노릇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서현아 범이 네. 거를 제가 빌려와서 하는데 예쁘기는 진짜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뒤에 이렇게 계단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무튼 뭐 그린 그로서 잘 봤고요. 탐정사무소입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015년에 나왔던 모듈러 탐정사무소인데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예쁩니다. 이렇게 중절모 네. 걸려있는 것도 진짜 막 포인트인 것 같고 2층도 괜찮았는데 1층도 괜찮았어요. 특히 당구장. 너무 예쁘네요. 위에 실링팬도 있고. 맞아요. 실링팬. 여기 진짜 이렇게 실링팬 보이시죠? 네. 너무 예쁘네요. 이게 아무래도 신형이다 보니까 예. 예. 뚜껑 이거를 여는 순간 여기로 다 바뀌게 되는 그렇죠, 딱 눈이 그렇죠. 쏠리게 되네요. 네. 네. 조립하는 재미는 사실 탐정사무소가 훨씬 더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외형은 그림으로서 또 이렇게 보시면 외형 예뻐요. 진짜 많이 훨씬 네. 예쁘다고 또, 생각해요. 예. 네. 예쁩니다. 승리하시면 그림으로서 하겠습니다. 16강 5경기 브릭뱅크와 시네마 두 개 다 코너형 건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조금 해주시죠. 이 두 개는 연식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예. 가장 가깝네요. 그래도 이거는 영화 배우가 이렇게 와갖고 네. 사인회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또 프린팅이 다 있지 않습니까? 페리스 시네마 자체가 이때부터 극장 이런 거 막 넣어주고 나왔지. 하면서 조립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얘는 인테리어가 꽤나 돼 있고요. 네. 영사기도 다 되어 있고 6명밖에 못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그렇죠. 위를 그렇죠. 거리두기를 살짝 해주면서 미니극장으로 스크린도 있네요. 네, 저기 보시면은 스크린도 살짝 뭘 보고 있나요? 아래쪽에는 또 매표소 각본. 안에 내용물들은 많이 이제 채워지면서 저는 간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간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네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아, 더 멀티플렉스 예, 더 멋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쪽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예, 네 개를 예.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높게 하고 높게 하고 두 개 더 있는데 아 만드셔야죠. 이거를요. 예. 자, 브릭뱅크는 어떻습니까? 아, 예. 브릭뱅크 2016년도 나왔던 제품이죠. 요 금괴 브릭 아시죠? 예. 금괴 브릭으로 아, 벽을 표현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 친구 1층 한켠에 보시면은 세탁소가 있어요. 네. 요 세탁소가 경찰서 모듈러 내년에 나올 네. 그 경찰서 모듈러 바깥쪽 간판을 보시면 요 세탁소를 홍보하고 있어요. 아. 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세탁소 안쪽에 세탁기가 몇 개 있는데 이 세탁기 안을 열어보시면 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아~ 돈 세탁을 하는군요. 그렇죠. 야, 이거 좀 이상한 은행이네, 여기. 그런데 경찰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니. 참 아~ 웃기지 않나요? 네, 재밌네요. 위칸에는 네. 은행장 예방. 아~ 은행장님이 도장을 찍는 아~ 그런. 직인을 찍는 네, 느낌. 직인을 찍는. 사실은 제가 시세를 얘기하면은. 네. 브릭뱅크가 나중에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릭뱅크가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그럴 만한 차이가 나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20, 한 2만원 정도 했었나? 22, 3만원? 아닙니다. 그 이상원 씨가 산 가격이고. 20만원인데?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가격 자체의 모듈러는 지금 많이 그래도 1, 2, 3번 많이 그래도 1, 2, 3번 1, 2, 3번 아, 이렇게까지 깬다고요? 요새 이상원 씨가 컨텐츠도 별로 안 던지니까 꽃비가 와서 던져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안 떨어뜨리니까 꽃비가 떨어뜨리네요. 예, 그러네요. 아 진짜 이건 진짜 고민됩니다. 근데 네. 처음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후비는 어때요? 어떤 게 더 좋아? 저는 사실 이 브릭뱅크 서현아 부님 아 저는 브릭뱅크가 마음에 드는데 신네마 선택할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이거 좀 몇 개 갖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이거 어떡하지? 생각은 자 저의 선택은요 페니스 신네마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아~ 다이너와 소방대가 나왔습니다. 관공서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 소방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식당이죠. 식당이죠. 네. 여러분들은 외관을 봤을 때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 그렇죠. 네, 요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레고 시작하고 이제 공홈에 진짜 있었던 모듈, 처음에 있었던 모듈러고. 네. 이 안에 그것도 있습니다. 요런 이제 소방차도 굉장히 클래식하고요. 예, 소방차가 되게 옛날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렇게 숫자 표현한 거 브릭으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932년이 TMI지만 네. 저게 이제 레고 설립 연도래요. 아 오, 그래요? 야 진짜 역시 도사. 아 진짜 괜히 도사가 아니네. 별로 도사 왔네. 예. 근데 인테리어는 진짜 옛날 제품이랑 달리 맞아요.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좀 정직하게 쌓아 올린 느낌이 좀 있고요. 아 탁구장 있고 마카 있네요. 2층은 휴게실 같은 네. 건가 봐요. 종 한번 맞아요. 그렇게 예, 예. 종이 브릭으로 되어 있고 1x2 금색 타일 이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금색 타일 4개에다가 아래는 금색 쟁반을 뒤집어서 예, 꽂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 다이너는 어떻습니까? 유럽식 건물이 아니라 미국식 그렇죠, 건물로 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막 네. 햄버거 집 같은 느낌 여기 보시면 진짜 예쁘다. 미드에 와. 나올 법한 그런 진짜 식당.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부는 예. 진짜 너무 예쁩니다. 하나하나 그 스툴 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뭐 이런 거랑 빨간 소파도 너무 예쁘고 네. 확실히 네. 이 신제품 진짜 많이 다르죠. 네. 이 층은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운동이죠. 복싱. 네. 복싱이 또 아~ 예, 복싱장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예. 예쁘게 너무 잘 만들어냈습니다. 정수기 너무 예쁘네요. 정수기. 정수기에 샌드백까지 예. 그리고 여기 이런 뭐죠? 저게 그 이거 덤벨 덤벨. 이거는 뭐 우리가 셋다 그러네. 셋다 운동을 안 하나 봐. 안 하죠. 근데 모듈러를 만들어 봤어도 다시 열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다. 진짜. 예. 와, 이런 아령들까지 네. 해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네요. 와 위에 뭐 기계실 같은 예, 게 있는데? 3층도 기계실이 있는데 이게 뭐더라? 까먹었어요. 아~ 방일 것 같아요, 방. 이거 그 녹음실이에요, 녹음실. 아~ 여기서 음반 이제 녹음하고 맞다. 아, 어떤데 네. 음반 작업실이에요. 네. 음반 작업실. 레코딩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와. 아, 이게 약간 올드와 뉴에 대한 대결인데 진짜 완전히 그렇게 나눠져 버렸네. 이야, 이게 지금 건물 자체의 이런 뭔가 상징성은 또 네. 이쪽인데 또 아기자기한 맛은 이거 그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운타운 레코드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소방대 예쁜데도 야 이거 안에 진짜 이런 것들이랑 너무 예쁘네요. 아~
와, 이거 두 개 진짜 미쳤네. 야, 시청과 어셈블리 스퀘어가 나왔습니다. 요 녀석은 뭐 금첨이라고 불리웠던 시세가 굉장히 80만 원 넘게 갔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랬던 시청이고 요거는 최근에 발매된 애들 중에 가장 큰 애들. 모듈러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와, 이거는 진짜 고민됩니다. 일단은 좀 어필 좀 들어가 주시죠. 예. 사실 요거 조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게 원래 여기 위에 좀 하얀 게 더 이렇게 있어서 더 높습니다 원래는. 예. 근데 제가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얘네들이 지금 날라갔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웅장하다,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겉에 다크 오렌지라고 이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 이걸 색깔로 해갖고 처음에는 이게 맞냐 안 맞냐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 눈이 익숙해지니까 고급스럽다 이렇게 평가가 바뀌었었죠. 이 안에는 인테리어가 제법 있습니다. 시청은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피규어들은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요 당시에 원래 시청 이런 데서 빠질 수 없는 지구본도 좀 있고. 아, 지구본. 아. 위에가 이제 그 뭐 시장실인가요, 그죠? 아, 근데 시장실인데 여기 종탑에 고장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디오라마 이렇게 안에 브릭들이 있습니다. 많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부분들. 요 시청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시청의 포인트라고 보이는 게 올리면은 측면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 층마다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얘도 여기에는 아닙니다. 1층, 2층, 3층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시청입니다. 이게 1891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혹시 요거 이제 레고 1세대 회장님의 생일이죠. 아~ 와. 야, 고사는 아니다. 돈까스 괜히 받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생일까지 아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습니까? 이런 사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1891년에 태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아. 4대죠, 4대. 그렇죠. 어. 예. 모듈러 중에 제일 큰 어셈블리 스퀘어, 말 그대로 스퀘어죠. 32 밑판 하나에 16 곱하기 32 밑판 하나 추가돼가지고 저는 이거 자체가 나왔을 때 아, 왜 굳이 계속 한 칸을 밀고 가다가 왜 한 칸 반을 줬냐라고 의아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 칸 반으로 해서 가운데 광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이제 유일하게 30만 원 중반대, 36만 원 넘는 그때 약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10주년이어서 여기는 카페 코너 느낌, 여기는 그린 그로서 느낌. 아, 맞습니다. 여기는 약간 마켓 스트리트 느낌처럼 합쳐놓은 느낌으로 카페 코너 느낌이 있네요. 위에 1층 잘라서 보니까 사실 얘네들은 4강 이상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올 정도 생각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살짝 올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 요 정도? 그 정도 투명하게 좀 있는 겁니다. 여기 아, 높이가 다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모듈러냐, 그렇죠. 가장 넓은 모듈러냐.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선택은요? 신청하겠습니다. 파리지엠 레스토랑과 카페 코너입니다. 카페 코너의 승리! 아, 모듈러의 시작을 날렸던 그런 녀석입니다. 그쵸. 말이 필요 없고요. 여기 호텔이라고 써있는 요 간판이 너무나 사람들이 또 좋아했던 요거 그쵸, 처음 만들 때 맞아요. 레고의 신색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거를 막 가로로 붙이고 세로로 붙여서 그러니까 그때 글자를 만들까? 그러지 않았었죠. 모듈러의 시작, 모듈러의 아버지, 모듈러의 조상 카페 코너고요. 조금 네, 설명해 주시죠. 이 친구 2014년에 나온 파리지엥 레스토랑인데 잠깐 열어보면은 안에 7년조 미쳤습니다. 이거 밑에 진짜 이거 레스토랑 진짜 잘 만들어졌고 너무나 예쁜. 잠깐만요, 이거 여니까 또 조금 생각이 그러니까 좋다. 네. 너무 좋다. 저는 여기 들어있는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장면이 좋았어요. 피규어가 반지를 주고 반지 있네. 네. 반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받았네.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위에도 벽난로랑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3층은 이제 미술학도의 집. 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미술학도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다 다. 혹시 어제 밤새 공부하고 제가 알았던 꽃배님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워낙 이 상징성 때문에 카페 코너를 선택을 그렇죠. 하긴 했지만 파리징 레스토랑도 아, 너무나 예쁜 맞아요. 네, 훌륭한 모듈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살짝 TMI지만 디자이너분이 같아요. 아, 두 분 같은 디자이너라니까. 예, 그분 제임이라는 디자이너분이 만드셨는데 붙여나 봅시다 그래도. 예. 아, 예쁘다. 그렇죠. 이거는 두 개 더 너무 예쁘다. 세트 같아요. 네. 결정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결정했습니다. 카페 코너 하겠습니다. 신세계였어요. 레고 제가 이거 전부터도 훨씬 오래전부터 했지만 얘 나오고 수집 방향이 완전 바뀐 거예요. 원래는 제가 스타워즈를 보다가 건물로 바꿨죠. 부동산으로. 자, 16강에 이어서 이제 8강에 진출한 모듈러 두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뭐 존중하잖아요. 두 명이라 그러잖아요. 와, 떠오르는 신성 경찰서와 코로정부소 최근 제품들의 대결입니다. 보라색 요게 조금 과감한 시도. 네, 과감한 시도. 약간 프렌즈 느낌도 좀 있고. 프렌즈 느낌도 있고. 코너 정비소와 경찰서의
두 대결 승리는요? 경찰서입니다! 아, 백화점과 그린 그로서가 들어왔습니다. 와, 좀 어떻습니까? 두 분의 취향 좀 궁금합니다. 카페 코너가 모듈러의 아버지였다면 그린 그로서 모듈러의 어머니죠.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중간에 마켓 스트리트는 뭡니까? 할아버지 정도. 서자. 그렇죠. 얘가 약간 좀 아리까리했던. 그렇죠. 코너형 건물에서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았었던 제품이에요. 또 이건 사실은요. 너무 예쁘죠. 예. 이때 계속 위로 막 올리시더라고요. 여섯 개, 일곱 개 사갖고 예. 양쪽으로 해서 쭉 올리신 분도 있고 네. 카페 코너랑 얘는 클수록 멋있어요. 시네마 조금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많이 올리면? 예. 저라면 저는 그렇죠. 아, 저는 사실 백화점 하고 싶습니다. 오, 두분 네. 1대1 나왔습니다. 모듈러를 모으고 계신 분들은 두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희소성은 이 아, 녀석이 그렇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 거의 못 구하는 녀석이긴 한데 또 예쁜 거로는 이 백화점이 너무 아, 예뻐요. 맞아요. 저는 백화점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레스토랑과 아 시네마 이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저 하면은 네 이거 하고 싶어요. 아, 이거 만드는 방식도 되게 신기하고 특이해. 옆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맞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저라면은 저는 시네마 높이도 있고 그쵸. 여러 개를 보유해서 좀 올려서 좀 더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정했습니다. 내부는 다운타운 레스토랑이지만 아, 아, 네. 일단 외관에서 시네마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테니스 아. 시네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여기서 붙네요. 여기서 저희 죄송한데 여기 지금 요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도 사회자범님 거 제가 이게 어떤 세월의 흐름을 표현한 디오라마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빨리 좀 채워 넣으시길 바라면서 예. 구멍 나고 뭔가 빠져 있는 올려놓고 있을까? 네.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많은 클래식 모듈러 두 채를 가져왔습니다. 직사각형 정직한 모듈러의 끝판왕이라고 보이고 코너 건물의 또 끝판왕이라고 그렇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옛날 거가 참 클래식이 멋지잖아요. 네. 저는 카페 코너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럼요. 마찬가지로 모듈러의 그치 아버지 카페 코너 아버지. 네. 셋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아~ 저도 카페 코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준결승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녀석들이? 아,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준결승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가정 보람이 있어요. 경찰서와 백화점. 백화점에서 이제 물건 훔치다가 이제 경찰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오면 은근히 색감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와,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진짜 예쁜데? 진짜 예뻐요. 와. 제가 이걸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색감이라든지 하나의 테마의 건물이 크기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세 개로 나눠져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건물이라 저는 사실 이런 백화점, 요 백화점을 좀 택하고 싶어요, 저는. 아, 네. 저는 제가 만들어보지 않아서 네. 너무 사고 싶어서 저는 이거 선택하고 근데 아까 꽃빈이 말씀대로 네. 요새 건물들은 한 건물에 네. 하나만 있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럼 뭐 요즘 또 추세가 그런 것 같고요. 네. 저는 백화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결승 진출! 와, 이 카페 코너 그리고 아, 차가 자꾸 네, 얘는 뭐 이제 안 줘도 됩니다. 예. 제가 이 모듈러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서 가장 좀 느낀 게 뭐냐면 네. 제가 코너형을 좋아하네요. 아, 아 그러시네요. 부동산 볼 줄 아시네요. 그렇죠. 역세권 아니면 코너형. 그렇지, 그렇습니다. 마켓스트리트 역세권은 버렸지만 다 코너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비슷한 건물이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저라면 무조건 예. 이게 진짜 돼지는 중요하다는 게 얘가 왜 올라왔을까? 저도 사실 아니 그린 그로스라더니 시청이 올라갈 때 됐는데 다 떨어지고 버텨버린 스캔은 예선 탐락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물론 좋은 제품이지만 쓸데없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 코너 결승 진출! 진출! 와 이게 결승 진출을 코너형 건물 두 개가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모듈러의 시초라면은 모듈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화점이고 외관은 둘 다 너무 예쁩니다. 이게 어떤 네. 도시를 꾸밀 때 항상 메인스트리트 가운데 있는 호텔이랑 백화점 아닙니까? 이거는 뭐 디오라마 할 때 무조건 필요한 건물들이고 네. 둘 다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두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이거 보다가, 예. 죄송한데, 다이노랑 예. 탐사 이런 거 보면 사실. 안에는 이쁜데, 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죠. 예. 외관에서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백화점과 카페 코너의 최종 우승은요? 카페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우승은 카페 코너. 어우카. 어우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듈러의 시작을 알렸지만 카페 코너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모듈러는 아직도 안 나온 것 같다. 20주년에는 한번 나올까?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카페 코너를 최종 우승으로 뽑았는데 두 분 의견은 또 어떠신가요? 저는 동의합니다. 에테크 지금도 기사 나오면은 밀레니엄 팔건 사진 안 나오고 이제는 카페 코너 사진 나옵니다. 예, 예. 재발매될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예, 올해는 사실 뭐 그림그로서 소문이 있었는데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모듈러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외에 조금 거의 견줄만한 좀 아쉬운 나머지 15개 모듈러 중에 그런 녀석이 있나요? 저는 파리 잭 레스토랑. 아, 좋아. 예. 처음에 얘랑 붙었잖아. 예, 맞아요. 파리 레스토랑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좋아해요. 부부님은. 그거 만들면서 너무 즐거웠고. 네. 카페 코너와 견주어도 진짜 뒤처지지 않을 그런 모듈러였습니다. 선영범님도 혹시나 저는 이거랑 나스다 어울리는 소방대. 아 맞습니다. 예. 소방대도. 저도 요거 외에 하나 추천한다면 저는 이제 어셈블리 스퀘어. 양 자체도 많았지만 그 안에 내용들도 너무나 훌륭하고 좋았다. 그리고 전시해 놓고 봤을 때 입체감을 더 좀 중요시하는데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 참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어떤 건가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어떤 건가요? 15개에서 꼴찌다. 저 중에 잠깐 볼까요? 꼴찌다 저거. 저는 패스합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팟캐스트리트 네, 아, 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만 좀 예뻤지 뭔가 특별함은 없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훈님께서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멋진 자리에서 멋진 모듈러들 한 자리에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진짜 예. 자주 와요. 예. 연말에 코로나 시대지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동생분들 만나서 너무 즐겁고 모듈러 옛날 거 꺼내보면서 옛날 친구 만나는 느낌? 맞아요. 예, 너무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또 불러주시면 꽃빈이나 너무 재밌게 또 활용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6년의 역사를 가진 모듈러 하나하나씩 또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회뿐만 아니라 3주년도 곧 또 다가옵니다. 3주년 특집 때는 이상훈 TV 시청 능력 평가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못 보신 영상들 공부까지는 좀 오바고 한 번씩 좀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주년 때는 네. 선물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연말 때 못 보내드렸던 선물을 또 그때 싹 푸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훈 TV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